안녕하세요. 유심의 가범석입니다. 오늘은 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에서 하는 스쿼트는 총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폼롤러에 의해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네, 정말 잘하죠. 영상에서처럼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하는 스쿼트고, 두 번째는 벽에 발끝을 붙이고 하는 면벽공 또는 이제 벽보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얼굴이 거의 벽에 닿듯이 하는 스쿼트인데 이건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렇게 골반이 굉장히 골반과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야 하는 스쿼트입니다. 세 번째는 메디슨 볼 위에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메디슨 볼 공 하나 위에서 하는 스쿼트인데 이것은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전근 쪽에 자극이 많이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메디슨 볼 두 개 위에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양 발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면 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나 또는 스쿼트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가 요하는 동작입니다. 유심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스쿼트를 배웁니다. 다음 편 영상 예고로는 진짜 코어 운동인 메디슨 볼 위에서 하는 푸시업입니다. 메디슨 볼을 양쪽에 두고 위에다가 봉 하나를 둔 뒤에 하는 푸시업입니다. 이 푸시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저 봉 위에 팔을 얹혀 놓는 것 자체, 플랭크 자세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엄청나게 자극이 갑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